토론하기 좋은 책 추천 두 번째 시간이다. 인문학협동조합 망원경에서는 인문기초과정인 훌쩍과정을 지나면 사이과정으로 진입한다. 이 과정은 주로 문학이나 철학의 원형이 되는 작품들을 읽는다. 이 과정을 거치면 문학이나 드라마 혹은 철학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깊어짐을 느낀다. 먼저 고대 그리스 작품을 먼저 소개하겠다. 그런데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론서 두 권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첫 번째,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김원 교수의 책이다. 이 책은 그리스 비극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문학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문자화되어 남아있는 고대의 역사가 과연 문자화되지 않고 잊혀진 역사보다 더 진실이라 할 수 있을지 묻는다. 가독성도 좋아서 안내서로서 아주 훌륭하다. 두 번째,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김상봉 교수의 책이다. 저자는 비극을 슬픔의 자기반성이라고 규정한다.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이 책은 그리스 비극이 가진 정치적 성격, 연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비극을 읽을 때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비극으로 들어가 보자. 고대 그리스에는 3대 비극 작가가 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가 그들이다. 모두 읽어보면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땐 대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자. 아이스킬로스 작품 중에는 아가멤논과 프로메테우스를 추천한다. 세 번째, 아가멤논. 전쟁에서 돌아온 후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살인을 당하는 아가멤논에 대한 이야기다. 아가멤논은 전쟁에 나가기 전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는 첩을 데리고 돌아온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자신의 딸을 죽인 마초 아가멤논을 용서할 수가 없다. 여성성을 거세한 아가멤논. 결국 자신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아내에게 죽음을 당하는 심리극으로 읽으면 굉장한 재미가 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이 집안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 시작된다. 같이 읽으면 좋다. 네 번째,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너무도 사랑한 신.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면서도 제우스에 당당히 맞서는 거인 프로메테우스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황소로 변신해 꾸역꾸역 정처 없이 떠도는 이오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상반되는 두 캐릭터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재밌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프로메테우스인가? 아니면 이오인가? 다음은 소포클레스로 가보자. 소포클레스는 가장 유명한 그리스 비극 두 편을 쓴 작가다. 바로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 다섯 번째는 오이디푸스다. 추리극의 시조라고 불리는 비극으로 지금 읽어도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라는 신탁과 함께 태어난 오이디푸스. 결국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기도 하고 정신분석학의 시조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원형틀로 사용하여 더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하다. 다들 한 번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여섯 번째, 안티고네. 오이디푸스의 딸이다. 오이디푸스가 죽고 그의 두 아들은 나라의 통치권을 놓고 싸운다. 하나는 방어의 입장에서, 하나는 공격의 입장에서. 결국 둘은 죽고 만다. 이 이후의 이야기가 안티고네의 이야기다. 시체 매장을 둘러싼 관습과 실정법의 대립,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목숨을 건 대결 등이 흥미롭다. 여전히 법 고전으로 많이 읽혀지고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다. 에우리피데스 작품 중에는 메데이아와 엘렉트라를 추천한다. 치밀한 심리 묘사가 과연 고대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일곱 번째, 메데이아. 메데이아는 남편을 위해 헌신한 능력 있는 여인이다. 남편을 위해 가족도 고향도 모두 버린 메데이아. 돌아온 건 남편의 배신이다. 이에 메데이아는 남편에 대한 복수로 자신의 두 아이를 죽인다. 너무도 끔찍한 이야기이나 여전히 현실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편 남편이 미워질 때 자식도 미워진 경험으로 자신에게 있는 메데이아적 속성을 발견한다는
토른자의 말이 아직도 생생한 작품이기도 하다. 여덟 번째, 엘렉트라. 엘렉트라는 아가멤논의 딸이다. 이 집의 비극은 언제쯤 끝날까?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죽이는 내용이다. 여성이 어머니를 증오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여기에서 나왔다. 엘렉트라라는 주제는 3대 비극 작가가 모두 다루었던 만큼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욱 풍성한 독서가 된다. 여덟 번째,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물과 같은 작품이다. 우리가 플라톤 하면 떠올리는 개념, 철인 왕, 동굴의 비유, 기게스의 반지 등이 다 이 작품 안에 나온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오랜 인류의 물음과 함께 시작하는 이 작품은 꼭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아홉 번째는 플라톤의 향연.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술과 노래, 춤이 어우러졌던 우리의 잔치 문화와 닮은 향연. 고대 그리스 남성 문화의 전승 역할을 했던 그 떠들썩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에로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신화적, 문학적, 철학적 대답들이 연이어 나온다. 뮤지컬 헤드윅의 소재로도 쓰인 에로스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질펀한 향연의 장소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열 번째, 김시습의 금오신화.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작품. 맞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이다. 고전은 새로운 시선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읽으면 그 재미가 배가 된다. 금오신화 중 한 작품인 이생규장전. 이 작품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과정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의 대비되는 행동양식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아주 재밌다.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란 최씨 처자는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굴의 의지로 헤쳐나간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귀신이란 형태로 극복하고 돌아온다. 반면 과도한 부담과 감시를 받으며 자란 이생은 매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없다. 공부는 잘해 수제소리를 들으나 매사 수동적이다. 이 둘의 만남과 사랑, 헤어짐,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의 변모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고전을 만나게 된다. 금오신화를 누가 재미없다고 하는가? 열한 번째는 묵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다. 김승석 교수의 책이다. 논어, 맹자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묵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겸해의 정신을 설파했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저자가 경제학자의 묵자읽기라는 책을 냈다. 좀 더 쉬운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중 버전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묵자의 겸해가 궁금하시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이 두 사람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읽어나가면 풍성한 독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2번째 책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일생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회적인 인간으로만 살아오던 이반 일리치.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려 자신을 돌아본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삶을 돌아본다. 이 작품은 마지막 구절이 예술이다. 의사의 사망 선고 이후 자신의 숨을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장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13번째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숙이다. 첫 문장, 나는 병든 인간이다 라는 문구는 현대소설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 탁월하지도 평범하지도 않는 한 인간의 찌질한 모습을 보며 키득키득거리다가 문득 나의 모습임을 알게 된다. 우리 모두는 가슴에 지하실 하나쯤 숨기고 살고 있지 않나? 찌질한 현대인의 전형을 만나시려면 지하 생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오늘도 풍성한 독서 생활이 되시길.